10월 11일 성경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의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누가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보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사는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7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세상에서 종교, 기독교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시리즈 설교 14번째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멀리 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초월적인 존재인 동시에 내재적인 존재, 이렇게 고백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초월적인 분이자 동시에 내재적인 분으로,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세상에서부터 초월해 계신 존재이자 동시에 세상 안에 계시는, 세상에 내재해 계시는 그런 분으로 고백해 온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이걸 가리켜서 모순이라고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서 세상 안에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뜻에서 하나님을 초월적인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과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뜻으로 내재적인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이게 일반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고백을 기독교가 오랫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걸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해놓은 다음에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귀납적으로 그런 결론이 난 게 아니라 그렇게 일단 고백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어떤 말이 되게 소위 말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해 온 것이죠. 근데 왜 그러면은 교회는 그리스도교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초월적인 분이자 내재적인 분으로 고백해 왔느냐 하면은 이렇게
모순적으로 보이는 신앙 고백을 해온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어느 때에는 하나님을 초월적인 분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때는 아주 절대적으로 내재적인 분으로 세상 안에서 세상 안에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단 말이죠. 근데 둘 중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할 때는 둘 다 이제 간직해 온 거죠. 근데 둘 사이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이 이걸 해결하고 이걸 잘 설명하느라고 여러 사람들이 애를 써온 거죠. 오늘 우리는 전도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에서 각각 짧은 구절들을 네 군데 읽었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사람들은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존재하는 영역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사람들은 땅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결론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 눈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사람들은 땅에 있다는 겁니다. 이 전도서가 이 규절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은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므로 여기 있다거나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도 모순이잖아요. 여기 저기 라는 거는 지금 이 세상 안에 있는 여기거나 저기죠. 세상 안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여기거나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놓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럼 우리는 여기나 저기나 안 가면 되나? 이건 농담이죠.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서로 이렇게 잘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이 귀절도 잘 따져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는 우주와 온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또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사람 손으로 섬김을 받는 그런 분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찾으려고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더 분명히 얘기하는 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멀리라는 말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어떤 지리적인 먼 곳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지리적으로 먼 곳, 그러니까 뭐 여기서 아프리카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먼 곳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찾으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로마서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감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고 넓으냐고 감탄하고 찬양한 다음에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물과 하나님은 서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만물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이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초월하고 계시다. 다른 곳에 초월해 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무관하게 다른 곳에 초월해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말씀을 보면은 전도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이건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다른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머지 세 구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로마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뗄 수 없이 또 하나님과 이 세상이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은 전도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구절은 전부 다 내재하시는 분, 하나님을 내재적인 존재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서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말했을 때 그건 물리적인 공간인 하늘을 가리키는 말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늘이 얼마나 광활합니까? 이 광활한 하늘에 어디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말한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광활한 하늘에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그럼 하늘 전체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큰 분이냐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전도서 기자가 이 말을 썼을 때 그렇게 얘기하진 않은 거죠. 얼마나 큰 분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떠오르는 것은 뭐냐. 아, 고대인들은 도대체 이 하늘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거를 어렴풋이나마 보여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서 탑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바벨탑 이야기는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은 한 30군데 정도 남아있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지구라트라는 유적이 바로 그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지구라트를 복원해 보면은 지금 남아있는 지구라트가 원형이 아니에요. 많이 손실됐고 일부가 남아있는 건데요. 그 지구라트를 복원해 보면은 높이가 한 100m 정도, 한 90m 정도 될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다리꼴 모양의 탑을 쌓은 거예요. 사다리꼴 모양의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에는 아마 신에게 제사드리는 어떤 제단이나 신전이나 이런 게 있었을 거다. 아니면 이 지구라트 전체가 다 신전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어떤 탑 모양이에요. 탑 모양인데 고작 한 100m, 90m 정도 되는 그런 탑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탑을 쌓아놓고 만약에 지금 창세기 11장이 얘기하는 바벨탑이 지구라트였다면은 지구라트를 보고한 얘기라면은 이 창세기 11장을 적은 분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다 그랬어요. 고작 한 100m 정도 되는 탑을 쌓아놓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옛날 사람들은, 고대인들은 한 100m 정도 되는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늘이 그 정도로 얕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동지방에도 그거보다 훨씬 높은 산들이 많거든요. 시내산이나 뭐 무슨 산이나 갈멜산이나 뭐 무슨 산이나 해도 모리아산이나 그게 중동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 다양한 산들도 그거보다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올라가 봤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 보면
자기들이 쌓은 탑이 저 밑에 보이잖아요. 저 아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네요. 이겁니다. 좀 시간 차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지구라트인데 꼭대기에 사람이 있어요. 꼭대기에 보이는 이 그 사람이 있는데 사람 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이 탑이 지금 한 4, 50m 정도 될까? 그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복원해 보면 한 100m, 90m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런 탑입니다. 다시 말씀을 이어가면은 아,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가 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쌓은 탑을 보고 이게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거라고 진짜 생각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11장이 말하는 하늘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으려고 했다는 것도 어떤 물리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1장에서 제 주목을 끄는 귀절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탑을 쌓는 것을 보고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아, 내려가서 봐야 되겠다 내가. 저 친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탑을 쌓고 있는지 봐야 되겠다고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은 없어요. 히브리 원문에도 어디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은 없는데 분명히 이 구절을 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탑을 쌓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구약 성서가 하늘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은 분명히 물리적인 공간이긴 했어요. 눈에 보이니까. 밤마다 별이 반짝이는 거 보이고 낮에도 구름이 떠 있는 게 보이잖아요. 하늘이 눈에 보이는 공간이었으면 분명한데 그건 말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했을 때는 좀 더 다른 의미로 하늘을 인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구약성서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책, 이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이 책은 구약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그 인식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 주관적인 생각에는 저는 이 책을 제일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이 책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팝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이렇게 그 리뷰한 그런 글들이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그분 그런 글을 쓴 분한테는 죄송함이 느껴지는데 죄송한데 제가 이 책을 왜 썼는지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뭔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제 잘못일 수도 있어요. 책을 잘못 써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누가 읽어봐도 야 이게 왜 이 책을 썼구나 뭘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그 관역이 빗나간 것 같은 그런 리뷰를 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구약성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 하면은 하나님을 물질적인 분으로 인식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구약성경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물질적인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도 하고 대화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만질 수도 있는 그런 분, 만졌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물론. 그런데 만질 수도 있는 그런 물질적인 분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인간들이나 다른 사물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분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약성서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물질적인 분이 아닌 완전히 영적인 분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신약성서에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영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거나 심지어 만지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보거나 만지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예수님이나 바울은 그런 경험을 했다고 적혀 있죠. 예수님은 당신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못 들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설명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허가를 받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음성을 바울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그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 음성을 못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하자면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인식합니다. 음성을 들은 사람이 정말 드물게 있지만 그것조차도 그들만의 경험이었어요. 동행했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초월에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세상 안에 내재해 계시는 내재적인 분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주장해 온 데는 이렇듯이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작은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근본적인 큰 차이입니다.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해가 저물 때, 선선해졌을 때 에덴 동산에서 산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자기들이 벌거벗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자기 몸을 감추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보면 선을 할 때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게 가능하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모세하고는 그렇게 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심지어 그런 모세도 하나님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야 너 내 앞모습 보면 죽어. 그러니까 네가 바위 틈에 숨어 있거라. 그럼 내가 손으로 널 가리고 있다가 내가 쓱 지나간 다음에 손을 뗄 테니까 그러면 내 뒷모습은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구약성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계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거의 전적으로 내재적인 분이죠. 세계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냥 안에 알게 모르게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거닐기도 하고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말도 걸고 또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과 천사 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잖아요. 소돔을 방문하던 길에 아브라함에게 들려가지고 거기서 밥도 먹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그 셋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었었어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반면 신약성경은 말씀드렸지만 전혀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신약성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절대로 제기하지 않아요. 다만
구약 성서와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신약 성서는 하나님을 영적인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감으로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죠.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는 분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성서를 좀 알고 계시는 분은 이런 구절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 1서 말씀과 그 다음에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요한 1서 첫 구절을 보면 1장 첫 구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해놓고 그렇게 말을 시작해놓고 자기들이 손으로 만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만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금 요한일서를 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보고 만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보고 만졌다.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눈은 명백하게 나사렛 예수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이 세상에 오셔서 일정 공간을 차지하고 어떤 시간 안에 살다가 가신 바로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공간을 차지하고 계셨던 물질적인, 물리적인 분, 역사적인 예수,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봤고 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빌립보서 말씀은 또 다른 각도에서 같은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실제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는데 당신을 낮추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란 얘기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자,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진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진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서가 반드시 하나님을 영적인 분으로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영적인 분으로만 인식한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과 아버지를 구별해서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다. 별개의 존재로. 물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 나와 하나님을, 예수님과 하나님을 별개의 존재로 말씀하신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과 하나님이 동일인이라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별개의 인물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다. 그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이 하나님이었으면 그런 말씀하실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신 그런 구절들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당신을, 아버지와 당신을 구별하신 그런 구절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구약 성서가 하나님을 초월적인 분이자 동시에 내재적인 분으로,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가 동시에 하나님을 초월적인 분이자 내재적인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두 성경에 모두 다 양면이 다 있지만 구약 성서는 내재적인 분으로 인식하는 면이 훨씬 강하고 신약 성서는 초월적인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면이 훨씬 강한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내재적인 분이다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왔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초월적인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자, 이 세상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잖아요? 세상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이다. 세상을 초월해서 어디 계시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초월한다면 어디 계시는 거며 어떻게 존재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영역입니다.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세상 안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선 무엇이 있는지 모르죠. 뭐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세상을 넘어선 뭐가 어디,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어디 존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사고가 이 세상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초월해서 존재한다고 했을 때는 그 말은 사실은 아무 뜻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초월하는 다른 어떤 세상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모르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하는 곳도 여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영적인 경험도 이 세상 안을 벗어나지 않아요. 영적이라고 해서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어떤 차원, 어떤 영역,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해,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다. 이 세상을 초월한 어딘가에 계시다고 말할 때는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건 내용이 없는 얘기다. 내용이 없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정말 충격, 처음에 이것을 생각하고 처음에 깨달았을 때 충격으로 느낀 건 이런 거예요. 자, 저만 이랬겠냐고요? 이런 질문은 도대체 하나님이 초월에 계시다면 어디 계신 건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계신 건가? 라는 생각을, 그런 질문을 저만 가졌겠냐고요? 아닙니다.
신약성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가졌던 질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저희들처럼 저처럼 하나님을 영적인 분으로 생각하고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존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감으로 경험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저뿐 아니라 우리들뿐 아니라 그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3년 어간을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분과 그런 역사적인 인물과 3년 동안에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이 뭘 생각하고 계셨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떤 일을 일으키셨냐 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면 아, 이 양반은 사람이 아니네. 이 양반은 하나님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이걸 무슨 조작이나 사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어떤 세를 불리려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이따로 생각하면 전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범위 안에서 경험을 초월하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 안에서 다른 차원을 본 겁니다. 영적인 차원을. 아,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걸어다니면서 설렁설렁 걸어다니면서 아담아 어딨냐 이렇게 불렀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의 눈을 가리고 넌 내 뒤통수 너 앞을 보면 죽어 내 뒤통수만 볼 수 있어 그런 종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분이에요. 오감으로 경험할 수 없는 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를. 그 내재하시는 분과 함께 살았으면서 아 이건 내재로서만 인식될 수 없는 분이로구나. 그런 차원을 넘어가는 분이로구나. 라는 인식이 그런 깨달음이 제자들 안에 생긴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뭐냐? 저는 어떤 기적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많은 치유와 기적을 행사하셨지만 그런 단편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해프닝이 아니라 그런 사건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맺었던 관계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재적인 분을 초월적인 분으로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그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영역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이 세상 안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뭐냐면 관계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일회적으로 세상에 필요하면 들락날락 하시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초월과 내재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아 얘네들이 뭐 하나 봐야 되겠다. 아 탑을 쌓네 이놈들 못 쓸 놈들 확 부셔버리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식의 인식이 아니라 제가 구약 성서가 그렇게 인식했다는 것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어요. 그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인식하는 방식에도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 또한 분명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관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뿐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와의 관계 속에
계속 거기 계셨던 분이 아니라 계셨고 계속 거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초월과 내재를 들락날락 하시는 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한계, 그걸 뛰어넘은 것이 신약성서입니다. 이 차이는 대단한 거고요. 그런 뛰어넘는 인식을 하게 만든, 그런 깨달음을 얻게 만든,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을 그 이전 자기 조상들이 믿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바로 그 신앙, 그 깨달음, 그건 바로 예수님과 맺었던 관계였다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세상이 이미 열리고 있어요. 이미 열리고 있어요. 사실 신앙의 영역 밖에서는 많은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영역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개토처럼 그 안에서 그냥 숨죽이고 있는, 여기가 저 싸우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진 세상이 왔다는 것을,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애지중지, 신주던지처럼 모셔왔던 것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우리가 포기하면은 우리가 죽는 줄 아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정말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이 세상에 개입하셔가지고 이래라 저래라고 휙 가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과 또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당신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와 태초부터 끈끈하게 관계를 맺어오시면서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으로 밀쳐놓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가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밀쳐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을 때, 그 길과는 다른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밀쳐놓는 겁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고 늘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그분을 밀쳐놓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안에서,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